가수 조유란입니다. 조유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. 천불가 가수입니다. 불자 가수. 네. 보리심과 부처님께 기합니다. 보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조유람 가수님의 무대 공연이었습니다. 다음은 문화공덕주 자명스님의 무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틈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경북 영등에서 왔습니다. 이 시대의 문화 공양주를 자임하면서 장군과 고급 인력을 하고 있는 자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말을 줄이고 장군과는 말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. 얼마 그 근년에 열반의 뜻인 보산 대종사라 큰 스님께서 만드신 전에 남기신 글에 조영남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. 인생 무상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동나무 나 적지
그게 넘어갑시다. 예. 자, 제가 지금 두 곡을 해야 되는, 두 곡만 하라고 해요. 그런데 좀 자자, 우리가. 잡시다. 제가 한 곡 더 부르고 나면은, 마구 그냥 큰 소리로. 아시겠죠? 네. 그 가수들이, 유명한 가수들이,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이러잖아요. 객석에서 예! 하는데 왜냐? 즐길 준비가 돼 있는 분들하고 가수가 노래를 할 때 흥이 납니다. 즐길 준비가 되셨어요? 네! 이 목소리로. 네! 됐어요! 네! 제가 이번에 10집분만을 발매를 했는데 10집분만에 수록된 곡입니다. 이번 장불관은 조금 색다르게 멕시코 왈츠로 한 곡을 만들었습니다. 바로 부처의 땅이라는 곡입니다. 부처의 땅. 이곳이 바로 부처의 땅입니다. 네.
Yeah.
안녕하세요.